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요 펠레린하고 그 비슷한 성향의 814C, 테일러 814C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그 해당 기타를 쓰는 분들이 자칫하면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을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차피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리고 이제 뭐 이래저래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너무 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예, 그냥 재밌게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펠레린 간단히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보고 814C로 들어갈게요. 814C예요.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타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요 옆에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수많은 기타 여행을 한 후에 수백 대를 쳐봤죠. 그렇게 한 이후에 나에게 잘 맞는, 가장 잘 맞는 기타라고 해서 선택한 콜링스 OM2H의 아디론닥 스프루스 상판의 로즈우드 축구판의 딥바디의 기타예요. 바디가 드레드넛만큼 깊게 커스텀으로 오더가 들어간 거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펠레린이고요. 베어쿨루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의 로즈우드 축구판의 기타예요. 축구판 결을 한번 보면 제 기타가 되게 뭐 예, 카메라 줌 한번 해주실래요? 이쪽으로 가까이. 축구판의 결을 보면요, 제 기타가 이 콜링스가 그래도 나름 콜링스 중에서도 축구판 결이 좀 뽑기가 잘 됐다고 자부하는 기타예요. 굉장히 어둡고 시커멓고 결도 선명하고 한데 펠레린 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로즈우드 결이 좋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후파를 한번 볼게요. 이거 쿵하면 이제 제가 다시 사야 되는데 이거 판 기타인데 쿵하면 어깨는 쿵하면 사야 되잖아요. 자. 축구판 결도 한번 가까이 와서 한번 요거 하나 찍고 요거 하나 찍고 한번 예, 해봐 주세요. 축구판 결을 보셔도 콜링스도 상당히 좋은데 펠레린도 결이 상당히 곧고 밑으로 쭉쭉 뻗은 굉장히 좋은 로즈우드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뭐 다른 말다 필요 없죠. 지금 소리 제일 중요하실 텐데 궁금하시고 비교하는 소리가. 이 공간이 저희가 요거 찍는 요 공간이요. 다 이제 방 전체가 방이 되게 좁고 방 전체에 그 흡음재를 붙여놔 가지고 소리를 다 먹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이런 거 찍기에는 그닥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데 일단 한번 연주를 한번 해 볼게요. 줄은 똑같이 엘릭서 포스포 브론즈고 줄 높이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줄 높이를 말씀드린 이유는 줄이 더 높으면 소리가 더 빵빵 터지거든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차이가 나중에 아마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단순 비교를 위해서 간단히 그냥 간단한 코드로 연주 한번 해볼게요.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인데 그렇다고 너무 심심하지 않고 하이톤도 좀잘 살아있네요.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이게 정식
네 명칭이요. 어, 요 모델이 GA 바디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GA. 한번 쳐보겠습니다. 파워나 이런 거는 콜린스보다 크네요. 서스테인이 더 깁니다. 치네요. 자, 일단 두 개 비교, 스트럼 비교는 여기까지 할게요. 스트럼도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 해야 돼요?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그냥.